임소윤이라고 합니다. 뉴질랜드는 미래 대비 교육을 가장 잘하는 나라 1위로 선정되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안전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뉴질랜드 정부에서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온적 있었는데, 그때 뉴질랜드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다시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빌라 마리아 컬리지 11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빌라 마리아를 고른 이유는 외국어 과목도 많이 가르치고 학업 성취도도 높기 때문에 크라이스트처치의 최고 여자 학교라 생각해서 결정했습니다. 빌라 마리아는 많은 외국어 과목을 제공하는데 저는 독일어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어와 수학, 과학, 종교, 이솔 등 여러 과목을 듣고 있는데 항상 수업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선생님과 친구들이 친절해서 공부하는 데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업에 들어간 지 아직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선생님이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국제학생 눈높이에서 항상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수업 적응하기에 쉬웠던 것 같습니다. 빌라 마리아는 버디 프로그램이 있어서 버디가 많은 도움을 주는데 키위 친구들도 다 친절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모두 다가가면 다 친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학하면 국제 학생들은 버디를 만나게 되는데 그 버디가 학교 생활 전반적으로 많이 도와주고요. 그리고 또 영어를 처음에 잘 못하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면 친구들이랑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빌라 마리아는 다양한 과목뿐만 아니라 방과후 활동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테니스를 신청했는데 테니스를 하면서 많은 뉴질랜드 친구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는 한국과 다르게 반 선생님이랑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노트북 프로그램을 써서 공부합니다. 빌라 마리아에서 학업이랑 영어 공부뿐만이 아니라 선생님, 새 홈스테이,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도전해 나가는 게 굉장히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홈스테이 생활을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홈스테이 부모님이랑 호스트 시스터랑 다른 국제 학생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다들 굉장히 친절하고 매일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녀오면 호스트 가족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호스트 시스터랑은 같이 넷플릭스를 보면서 얘기하고 가끔 베이킹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에서 공부했던 걸 복습하기도 하고요. 주말에는 호스트 시스터랑 같이 TV를 보는 게 가장 주로 하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제가 크라이스트처치를 좋아하는 이유는 조용하고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호스트 패밀리와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학교 여행으로 햄머 스프링스도 갔었습니다. 햄머 스프링스는 캔터베리 북쪽에 있는 온천인데요. 친구들이랑 가서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저는 빌라 마리아가 학업을 이어나가기 굉장히 좋은 학교라 생각해서 3년을 재학할 거고요. 졸업해서는 외국에 있는 대학을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쉽지 않지만 유학하기에 정말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은 학교입니다.